가보자. 사랑에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애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예, 오늘 공장은 공조기를 만드는 곳이라 그러던데 온도를 만드는 사람들 따뜻하겠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쩐 일입니까? 지금부터 보니까 후라이보이 각규석 이후로 최고 우량자라 지금 방금. 61년생이잖아. 응? 거의 뭐 아직 뭐 보면 내부에 맞춰가나 없어. 지금 장고웅 씨 이후로 지금 아, 최고 우량자야. 참 장고웅이. 어릴 때부터 네. 경제학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죠. 본인은 경제 몇 단이라고? 저 이제 한 4-5단 정도? 4-5단. 관가상각 이런 건지 알겠네. 관가상각은 좀 알죠. 관가상각은. 자동차 가만 놔두면 저절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가 관가상각이라 안 합니까? 예, 미국 예. 재무부 장관 이름. 예? 재무부 장관 이름. 와, 그 사람 바쁠 게인데. 와, 그 사람 바쁠 게인데. 그분 머리 염색한 건 아니지. 그 이름이 제닛 엘렌? 네. 아,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예, 그게 이제 저 뭡니까? 우리 저 새 정부가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그렇고 이제 경제가 약간 상승하는 이제 뭐라고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원래 또 이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 처음에는 쫓겨져 서로 견제하는 걸 좀 봐주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주가 바이든 같으면 뭐, 어떤 종목입니까? 바이든 종목이겠지. 바이든. 바이든 종목. 네, 주사라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예, 예, 예. 닥트 코프. 닥트 코프. 요게 저 그게 요게 이제 요게 예 그게 이제 저 뭡니까 우리 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그거 하더라고. 이게 있는데 선물 시장 이런 데 보면 조금 주도를 하더라고. 미리 사놔야 되는 요소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아, 표준 마켓 선물 시장 이게 있는데 그게 요게 이제 그 원소 기호가 혹시 합니까? CU라고. 구리. 예. 아닙니까? 맞는데 그럼 이게 경제 지표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네. 앞으로 이제 경제 동향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는 말은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갈 거라는 예측이고. 근데 이게 안 나간다.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면 공장이 수도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원자재 중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를 이루는 닥터 쿠퍼. 그러니까 아, 그게 그 말입니다. 박사급 구리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예, 들어본 거. 슈머. 펜슈머에 어. 합승을 펜을 합쳐갖고 어. 펜슈머 그럼 조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좀 뭐 팬클럽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말은? 반대말은 팬이 아니면 뭐고 그 악성 댓글 다는 이런 쪽이니까 그지 안슈머입니까? 블랙 펜슈머. 아 블랙입니까? 아 블랙입니까? 이 안티에 그게 아니네. 와 건강 관리 어떻게 합니까? 피부 굉장히 잘 드셔갖고 뭘 그렇게 잘 드시길래 욕을 많이 드면서 욕을 많이 드면서 동안 유지 비결? 바람을 좋은 바람을 쐬야 돼. 바람을 잘 쐬야 돼. 반갑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3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 이 기업에서 만드는 온도는 일할 맛을 선물합니다. 공조기의 BTS를 만나러 갑니다. 으쌰 으쌰 사람이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내 얼굴이 괜찮은지 외부인들이 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외모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한 5분 정도 보면서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그리고 경남대학교 산업협력 가족회사 야 이 가족이 따뜻하네 그리고 경남 스타기업 야 뿐만 아니고 요 밑에는 보면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캬 진짜 야 한마디로 막 그 뜨거운 열기가 팍팍 느껴지는 그런 회사네 야 좋다 좋아 어?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대한민국 산업용 공조기기 대표 브랜드 1989년 마산 양덕동에서 한 명의 직원으로 한일 컨트롤을 창립해 금성계전 판매 대리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7.5톤 이동식 에어컨 개발, 전기열풍기 개발,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 2018년 견이치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자, 성함이 박정우입니다. 예. 밀양 박씨 맞습니까? 예. 한자가 예. 정말 멋진 한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발을 정해 지부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때가 이 뭡니까 중학교 가면.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써야 되겠네. 예.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자 집에서 억수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발을 정때 집어치 얼마나 쉽습니까? 맞습니다. 수월하게 쓰셨겠네. 예. 수월하게 쓰셨겠네. 그런데 예. 뜻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바른 집. 네? 집이 바로 서 있다는 거는 우리 뭐 가함 안 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잘 되는데 바깥은 이게 안 될 리 없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발을 정에 서툴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도 박중호 이야기하면 이름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1963년 12월 25일 생이고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남자. 뛰는 토끼띠에 별자리는 염소자리. 냉정한 판단력이 뛰어난 염소자리에 민첩함이 돋보이는 토끼띠. 딱 CO형, CO형.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성신 RST와 냉동 공조기를 제조하는 경남 20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사실 재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33년간에 해왔던 그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 똘똘 뭉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를 잡고 계신 건가요? 또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아마 월드클래스 네, 그쪽에 신청을 이름부터가 해야죠. 다르네 글로벌에서 네. 월드클래스로 네. 가면 네. 아, 그쪽으로 남해 설천면, 설천면 밑에 바닷가 쪽에서 태어났어요. 바닷가 쪽. 예. 뭐 남해 자체가 전부 다 바닷가죠. 예, 그리고 더 바닷가. 뭐 5살 때 나왔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의 다 어릴 때 기억은 진동에서 소무기로 다니고 또 여름에는 그 동촌 내과에 거기에 수영하러 친구들하고 이제. 예. 야, 참 어릴 때이지. 예. 진짜 뭐 속골배로 간다 예, 그지 예. 막 그런 시간도 있었고 여름만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물에서 예. 예, 멱도 감고 하던 예, 예. 그런 추억에 다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이 피부색이 꺼내가지고 늘 따로 다니는 별명이 깜짝이었지 깜짝 예. 아침에 막 밥 먹고 나가면 해 떨어질 때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게 막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 별명이 떠나지 않았어요 원대는 심통 서른 사람의 통 별명이 있었습니다 똥구라는 또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똥구.
똥꼬 그 네. 별로 그건 조금 약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문관일 때 붙이는 그긴데 그런 이제 별명도 있었고 이제 그 생 그 고기 중에 또 동그란 고기가 그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야,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똥장군. 네. 근데 똥장군에서 와갖고 약간 고문관을 어렸을 때 똥꾸 똥꾸 이랬다고 뭐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입니까? 예? 네? 그 굉장히 또 순박하셨나 봐.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아 그런 별명이 붙던데.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이제 사회 나와서는 이제 뭐 날샌돌이 또 작은 거인 이런 닉네임을 또 저한테 또 붙여주는 친구들 많이 그러면 진동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날샌돌이 가면 모르는 게 뭐 예, 우리 맞습니다. 저 진동에 똥꼬 아십니까? 걱정 다 100m 선방 신용 위반과 최소 5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그 육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아, 예. 해산물. 박정우 사장님, 평소 인상이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 꼬마 신랑님, 꼬마 신랑님 아주 좋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인자하시고 우리 이게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초밥 업계에서는 꼬마 신랑으로 불리네요. 네, 우리 옛날에 도의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도의원 나왔을 때부터 뭐 제가 일 처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또 보기보다 과감하게 또 결단하고 또 주인이 강하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뭐 날샌돌이 다 하는 적도 있고 또 뭐 작은 거 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같은 분들하고 비교해서 배기통 자체가 좀 크다 그지? 아유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용량이 작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별명에 만족하십니까? 네, 예,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똥꼬. 다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공장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공장으로 갑니까? 예, 예, 예. 예. 볼 건 많이 없습니다. 예. 조사 하시고. 이게 어떤 겁니까? 이동식 에어컨. 에어컨. 네. 에어컨. 야, 이 안에 지금 상태를 이제 진공 상태로 예, 만들어야. 이 진공을 잡고 난 다음에 냉면 자동으로 충전시키죠. 냉면을. 냉면을 이제 네. 용진 냉면 넣는 거. 네. 냉면 자동으로 넣는 겁니다. 아. 안에 이 공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서 제가 지금 몰래 보고 있습니다. 뭐 새벽 5시부터 청소합니다. 공장 깨끗한 거 안 되고. 아. 근데 지금 요 지금 보면 안전벽 이 목탁에다 이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 앉아서 작업하는. 우리 이제 사장님이 여자 앉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앉아. 요 처음 앉아 보니까 기분이 색다르네. 또 선배님 사장님이 참 좋으십니다. 뭐야 고향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향 분이라서. 좀 앉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앉아. 가만히 있어봐라. 이 뭐 하는 데인고 또 궁금하네. 한번 열어보고. 네, 여기는 자재가 불필요할 때만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나 항상, 아무나 자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맞는 생산하는데 맞는 자재만 챙겨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 절대 한번 열고 그럼 제 안에는 자재가 지금 막 쌓여 있다 그지 예, 이게 필요한 자재들 예, 예. 아 되게 예. 보고 싶네 그러니까. 컴프레셔. 예. 근데 여기 하는 기능은 압축기. 압축기. 예. 냉면을 갖다가 예, 압축기. 압축을 딱 시켜 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예. 돌도록 예. 우리 사람 몸을 하면 심장입니다. 그렇구나. 예. 이야, 이거 없으면 예. 헛방이에요. 헛방. 동용조비를 하는 상입니다. 아, 아니 지금 네. 요만한 에어컨이 내 안에 뭐 용접을 하고 이러니까 예. 신기하네. 예. 아, 지금 이 동파이프 이거 같은 경우는 용접 예. 아니면 접합하기 힘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접이 제일 그렇게 쉬운 상입니다.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열교환기라고 해서 열교환기. 예, 예, 아. 예, 뜨거운 열을 차게 만나서 교환해 주는 바깥에 농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짠 걸로 이래 보니까 에어컨에 대한 공부가 싹 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요 체크 시트를 우리가 저희들이 체크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 이거는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 공정 체크 시트입니다. 체크 시트. 작업 샌 하나하나 내용이 맞나 맞나. 아, 이분들이 지금 예, 이 공정에서. 예. 이거는 우리가 생산 계획 대비 예. 예, 실적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예. 4.1분으로 돼갖고 4.1분 만에 자동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된 상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기 생산돼 나오는 거는 자동으로 카운터가 돼갖고 저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현재 목표 10표가, 10대 가운데서 6대가 만들어졌으니까 60%다. 예. 아. 예. 그걸 조금 더 올려갖고, 그걸 조금 더 올려갖고 좀 했으면 싶은데 너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거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10만이 살 길! 우리는 할 수 있다! 아, 여기 새로운 게다 이 말이네, 이제. 예. 야, 이거, 이 동파이프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어, 많이 비싸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여기 신축해가지고 원래. 제일 비싼 건데, 아. 예, 회장님 박정우입니다. 어, 박정우 회장. 예, 예. 많이 했어. 어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정우 회장 그 많은 협상을 안 남긴다. 아이고, 아닙니다, 회장님. 아주 예. 잘했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게 했어. 회장님, 건강하시고, 예. 우람 사람은 합시다. 예,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예, 16일에 언론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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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회장님, 전화 하셨네. 예. 내가 지금 전화를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바쁘네. 예, 상무님, 예, 줍니다. 바쁘시네요. 예, 예, 예. 오후에 내가 그러면 전화를 드릴게요. 예. 아, 일단 저녁에 그러면 식사하도록 하시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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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기업에 다니는 행님. 아. 예. 주변에 인맥이 엄청나지. 휴대폰에 지금 전화번호 몇 개 그 번호가 나옵니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물이. 그냥 예, 많이 있어. 한 수천 개는 되지. 예. 수천 명. 와. 1000명 넘기 어렵거든. 좀 허승무 시장님이나 예, 저 장 시장님. 예.
반수 오대입니까 그분하고는? 흑승무 씨한 고향 이제 뭐 친구. 고향, 고향 친구분. 예. 뭐 제게 쪽에는 우리 창원에 있는 상공인들은 다 뭐 구자천 회장님이나 또 최충 회장님이나 이상년 회장님이나 다 존경하는 분들이. 폴리텍 총동 CEO 과정에 총동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텍의 이제 버스대 학장님 또 존경하고. 재밌는 별명도 갖고 계시는데, 근데 보니까 이 진동의 얼굴로서의 화려한 경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동의 얼굴. 제가 86년도에 승합봉송 아시안게임에 주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승합봉송을 전국적으로 이제 다 쭉 도는데, 제가 진동 구간에 승합봉송 대주자를 했습니다. 그냥 주자가 아니고 대주자. 의자 앞서 들고 가시는 분 의자가 있고 중앙에 대 주자가 있고 그렇게 승합봉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뒤에 이제 가짜배에 불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저는 불 진짜배 진품을 들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보면 뭐 학교 성적이 우수했다든지 뭐 그런 거 많다 아닙니까 그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니라 안 그러면 뭐 주변에 면장님 댁 그 면장님 댁이라든지 이장 가는 대장 댁이라든지 그렇지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젊고 또 열심히 하는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뛰어라 한 것은 우리 86년도 당시 진동의 젊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아닐 텐데. 이야 그 운이겠죠. 운칠기상 모든 것은 운칠기상. 운칠기상이다. 야, 운이 하늘이 도왔다. 예. 이름 위 주듯이. 예. 와. 지금 여기가 이제 예. AS. 예. 그래서 아, 수리된 거예요. 저거는 수리해야 되고. 아, 저쪽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난 상태고. 예. 아, 제가 여기 봐도 굉장히 예. 좀 오래됐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된 게 이거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바람만 내고 이러는데 무슨 기름때가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공작기계대라는 쿨러랍니다. 쿨러. 올 쿨러. 사용 예. 현장에 있어서 기계에 예. 어떤 오일을 예.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예, 오일을 이제 식혀주는 식혀주는 예. 쿨러. 근데 10년 전에 요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는 사실 대입인데. 아, 대입입니다. 예, 대입. 네, 예, 가격은 사실 대입입니다. 단지 부품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쉽게 그냥 이거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지만은 수리가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부품만 있으면 다 100% 수리 다 됩니다.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원인이 예, 어디였습니까?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열관계에 막혀가지고. 아, 요 앞에 요게? 막혀가지고 컴프레서가 그냥 요 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뒤쪽에. 차로 쳐면은 엔진, 엔진. 엔진, 엔진. 네. 원인이 제일 1순위입니다. 이야, 진단을 확실하게 하셨다. 네. 이 말씀이네, 네. 그지? 오지는 안 되니까는. 예. 네. 네. 내과 전공입니까? 내과 전공. 내과입니다. 내과 쪽, 한쪽이죠, 그지? 예, 예. 이야, 지금은 니가, 그래도 어쩌면 지가 네. 쉬고 싶었는지도 몰라.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지? 예. 그래서 좀 여기서 치료 잘 해줘가지고. 예, 예. 예? 해가지고 또 건강한 몸 만들어가서 할 테니까 예. 열심히 해라. 그 탁탁탁 떡게 지금 그렇죠. 그 기분. 예, 그렇죠. 아이고 지금 뭐 앞으로 저는 예, 예. 이 제품 아니면 절대 안 쓸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충성. 예, 충성의 바람입니다. 예, 예. 예.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고 예, 예. 충성 고객을 위해서 의사, 의사. 전 대학 다닐 때 이제 가레아 볼링 장애로 있었습니다. 네. 가이백화점 바로 앞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볼. 지금은 이제 볼링 장애 자동으로 핀 이제 다 꼽히는데 그 당시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뒤에서 올려가지고 네. 해야 되는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고. 핀들이 딱 넘어지고 나면 그 누군가 사람이 쏙 빨리 내려가 다다다다 한다 아닙니까 네. 그지? 근데 보면 가끔 보면 옆에 공이 라인 공이 올라가고. 돌아가 때리뿌는 수단 있습니까? 예. 맞아본 적은 없습니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아, 맞아본 예, 날씨돌이기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날씨돌이. 예. 예.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나면 그 볼에 그 천원 넣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팁 주고
그럼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 꽂는데 거기다가 예, 예, 돈을 돌려 말아가지고 예. 야 그럼 공 들어올 때마다 그거 막 살피고 지금 저처럼 어디 가도 이제 항상 팁을 뭐 일하시는 분한테 항상 꼭 그때 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팁을 가나면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받았을 때 그 예. 느낌을 잘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팁을 좀 예전에 가끔 받아 봅니다. 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에 불사가 있다든지 공연에 불이 간다니까 막 춤추고 있으면 보살님들이 싹 땡깁니다. 싹 가면 보살님들 손에 뭘 탁 쥐줍니다. 그럼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예. 그런 돈이나 용돈 꼬개꼬개나 거 참 예. 고맙게 받아서 소주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뭐 TV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 90년도 후반에 자격증을 따고 중간에 다른 일도 하고 했지만 한 10년 이상은 지게차를 탔었을 거예요. 타 회사에서 컨테이너 상하차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컨테이너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다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1단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4개씩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걸 또 2단으로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줄에 2단으로 해서 6개씩 3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탈 96개가 들어가거든요. 2단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라고 해서 다 컨테이너를 하는 게 아니고 중량물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드에서 그냥 뛰시는 분들도 있고 경남대에서 전기과를 네. 졸업하셨네요, 이제 예. 전기과 정식 취업 예, 예. 어디였습니까 그때? 부산의 삼원 FA라는 회사에 5월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제가 들어가서는 PLC 인버터 이 영업하는 판매하는 영업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그때 기술을 배웠던 것이 제가 창업하는데 큰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몇 년도? 제가 88년도에 이제 입사를 해서 9개월 만에 회사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날쌘 돌이네. 예. 예, 뭐 그리 빨리 나오니까. 아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래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에서 배운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 예. 뭐 이런데.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나신 분이 기술 흡수력이. 그때 이제 한 9개월 만에 그 회사 뭐 기술 다 흡수하신 그 PLC 인버터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차가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서면에 전자상가에도 납품하고 철물상가에도 납품하고 그랬습니다. 철물은 금액이 비쌌거든 그 당시 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했어. 그 뭐 자동화를 시키는 아니면 핵심 부품 전기 이제 컨트롤 박스 만드는 핵심 부품. 아 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안 씁니까? 크기가 뭐 제품마다 좀 다른데 들고 시내버스 타고 갔다가 예예 아이고 예예 사장님 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사물 FA 박기사입니다. 아 예 박기사 예. 저희 회사의 PLC 인버터 이 제품은 공장 자동화의 핵심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 쓰지 마시고 저희 제품 좀 써주세요. 야, 근데 이 뭐 알다시피 참 A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회사가 작아서 AS가 잘 되거든요. 제가 저를 믿고 제가 AS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우리 저 박기사를 어떻게 믿는, 오늘 처음 보는데. 그래도 박기사는 믿어주십시오. 한번 믿으면은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회사 오래 해주사는 거 잘 보이는데. 제가 10년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사 오래 해주사는 거 잘 보이는데. 10년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회사 9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사장님이 좋은 차를 타고 있길래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또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타고 계신 그 좋은 차를 보고 예. 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예. 창업을 해야 되겠다. 예. 그 차가 어떤 차였습니까? 그 당시 소나타였는데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소나타 그때 네. 그 처음 나왔을 때. 네. 와. 그래서 이야. 이제, 저한테 딱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자극을 준 동기가 되었고. 차가 너무 좋아갖고. 네. 아, 회사 하면 이리 좋은 차 타는가 싶어가지고 빨리 회사를 해야 되겠다. 예. 네. 참, 어찌보면 순진하시네. 네, 맞습니다. 자,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창업자 잭 도시는 start first with idea, philosophy, purpose, mission.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 사장님한테는 그 좋은 차, 예? 그 사장님이 타는 그 좋은 차를 나도 가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요 계기가 창업하는 데 큰 힘이 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결국 좋은 차 타고 계십니까? 네. 영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납품하고 서비스하고 수금하고 전체적으로 고객 관리하고 하는 이게 다 토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가 연구소에 있었거나 뭐 다른 생산파트에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어떤 그런 자신감도 얻었다. 예. 사람들 만나고 예. 현장을 보고 이런 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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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9개월 만에 예.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지? 그걸 딱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창업하셨던 그 회사, 어떤 회사였습니까? 지금 바로 요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첫 창업했던 회사가 한일 컨트롤이었습니다. 한일 컨트롤? 한일 컨트롤 상호가. 요 양덕동에 조그만한 15평짜리 사무실 2층에. 보증금이야?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 그 보증금하고 전세 150만 원. 통전세? 네, 주고 있어요. 경리 아가씨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단둘이? 예. 처음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열정밖에 없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3개월은 어떻게 버틴 겁니까? 뭐, 3개월 동안은 크게 뭐 친척이 경리 아가씨로 있었고 내가 뭐 얼마 안 가져가면 되고. 사실은 뭐 그냥 실업을 사고 걸어다니고. 그 친척분이라서 예. 참았다 그죠? 네, 3개월을. 맞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건데. 예. 그 당시에 그 제가 나이가 27살이니까 매함에 가장으로 해야 다녔습니다. 사장으로 못 해 다니고. 가장 박증호 해가지고 한일 컨트롤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발주를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규모가 조그만 저 비슷한 이런 조그만 가게에 찾아가서 이제 영업하니까 좀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 이제. 야, 이거 하나의 그런 영업 전략이다, 이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침 일찍 돼지머리 진동해서 준비하시고 그런 정성, 삼남이 이제 중에 장남인데. 아, 오남매다, 그죠? 예. 제가 사업을 한다니까 이 성공해야 집안이 또 망하지 않을까. 야. 그런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했던 대로 저도 어디 뭐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도 항상 먼저 내가 베풀려는 생각을 많이. 어쨌든 뭐 배포는 대단하셨다, 그지요? 깡따구. 그럼 왜 깡따구? 이야, 그 돈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보증금 1,150만 원 누가 준 거야? 그거 친척한테 빌린 거지. 아, 그게? 삼촌이 빌려주셔가지고. 아, 삼촌께서. 네. 믿어도 되겠다 싶어가. 네. 그럼 얼마 만에 갚았습니까, 그 돈? 한 10년 안에 갚았어. 아, 그럼 긴 시간 많이 걸릴까? 근데 그 시기쯤이면 이제 결혼도 아마 그때쯤. 제가 90년 11월
5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90년? 예. 90년? 예, 사업하고 그게... 1년 좀 지났죠. 89년도? 5월달에 창업을 해놓고 예. 90년도 결혼하고 그럼 예. 이 자리 잡기 전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도 또 우리 보통 그러되면 뭐 하나 정리해놓고 하자 이러는데 일단 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 모르는 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제 선이니까 예. 그 중매하시는 분이 예. 보통 이래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가 박정훈 뭐 이런 식으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지. 그럼 예. 저수는 진짜 대단한 사업하는 줄 예. 알고 오케이 했을 수도 있단 예.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지 그지?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오니까 예. 직원은 딸랑 한 명 예. 있고 그것도 예. 친척이고 예. 석 달간 돈도 못 준 적도 예. 있고 뭐라고 안 하던가 해? 정모님이 저 찾아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 당시에는 제 얼굴이 지금보다 더 살리도 없었고 죄값 뭐 볼품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오직 사업만 매진해야 되니까 연애 기간 예. 길어졌으면 들통 깔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나 어렸을 때 무엇을 갖고 싶었나 나의 소원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나 어렸을 때 무엇을 갖고 싶었나 내 손으로는 큰 위기가 또 한 번 닥쳤다는데 그 어떤 위기였습니까? 큰 위기가 95년도에 그 당시는 사업하는 분들이 엄을 많이 거의 엄이 유통이고 그러니까. 저도 엄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받아놓은 엄이 약 한 1억 2-3천만 원 정도가 엄청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 엄이 결제가 돼야 내가 그 내 엄 발행된 것도 갚을 수 있는데 오늘 받아요. 예, 그래서 900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해서 1차 부도가 나가지고 하하. 이제 난감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는데 금성계전 그 본사의 백순호 담당하는 직원이 박 사장님 나는 박 사장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일 900만 원을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엄교환세 같이 갑시다 하면서 돈을 900만 원 빌려온 거였죠. 이분이. 그래서 그 뒷날 10시에 엄교환소에 가서 900만 원을 다시 입금시키고 1차 부도나고 2차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와, 이거는 그 드라마다, 드라마. 굉장히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이는 내가 저하고 같은데. 백순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저는 항상 그 회사 창립 기념일 때 되면 우리 백순호 소장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서. 어쨌든 뭐 저는 그 일을 기억해서 잊은 지 오랜데. 예. 더 열심히 해서 또 주위 어른분들도 많이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사업 건승하시고. 예. 뭐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사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네,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보증금 150만 원 갚는데 10년 걸리는데. 그렇다면 예, 물 한 잔 잡수고 이거는 진짜 물 한 잔 잡수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예? 보증금 150만 원 10년 걸리고 어음 부도 날 뻔한 거 그분이 들고 오신 그 900만 원은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달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럼 부자는 아니시네, 그죠? 뭐 부자는 받을 거 빨리 받고 줄 거 천천히 준다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려울 때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랬지만 전액 현금 결제, 현금 또 선결제, 예, 가능하면 마감하고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 말씀만 들어도 예, 훈훈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느낌입니다. 아, 예, 진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가는 귀, 눈썹, 눈, 코, 입을 가리키고 6분은 얼굴을 좌우로 양분한 뒤 각기 3중 하부로 나누어 관상한다. 3제는 이마, 코, 턱을
천지인으로 구분하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얼굴을 딱 뵀을 때 딱 들어온 게 무슨이었잖아요. 예. 예. 우리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관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요게 이제 미상이라고 해가지고 눈썹 밑자 예 미상이라고 하는데 한 24가지 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저 사장님이 딱 갖고 있는 이 상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얘기로 장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걸 물려받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눈썹 휘날리도록 달린다 하니까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이게 뭐든지 돌진 앞으로 열심히 뛰는 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온 게 날샌돌이라는 이름도 따라오고 별명도 따라오게 된 것 같고 이 얼굴에서 발을정이 딱 나와요. 딱 모양 자체가 얼굴형이 발을정입니다. 발을정. 흐트러지지가 않아서 예? 발을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5표라고 합니다. 선거할 때 몇 표 나왔을 때 딱 그 막 다섯 형제가 5형제 아니에요. 예? 예? 그 눈썹이 딱 일필휘지라. 일필휘지. 그냥 거침없이 쫙 나간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일필휘지. 그런 상을 갖고 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야, 대단한 상입니다. 이게. 예, 조상이 돌봐야 되고. 자신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채가 안 나오네. 예.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팔룡동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 50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와, 500평? 예. 네. 그 당시에 공장이 한 20만 5억 정도 이렇게. 공장만 25억?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유럽 쪽에 첫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1억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첫 해 수출이 거기였습니다. 야, 그게 1억 불입니까?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이었어요. 아,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 우리가 진출하는데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엄청 넓지야. 추운 것도 있지만 따뜻한 것도 있고 이런 거 두 개 다가 나가는 데 아닙니까? 그게 한 개만 나가는 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 냉동 공조 전시 해외 최고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일찍 해보니까 영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항상 이 해외에 나와서 언어에 대한 장벽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은 이제 영국에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이제 잘하게 해왔으니까 아들이 이제 해외 영업팀 맡아서 항상 뭐 모든 해외 업무는 다 챙기고. 오늘 수출될 제품은 이동식 에어컨이랑 그리고 겨울에 열풍기. 미국에 미국. 뉴욕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으면? 보통은 저희 주력 제품은 한 96대 정도가 한 컨테이너에 실리게 돼요. 한 달에 평균 저희가 10컨테이너에서 13컨테이너 정도. 저희 수출을 70%는 미국으로 가고. 근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한 50개국? 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까지 수출해보지 못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 일본. 사실 저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의 시초가 일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 일본 진출을 위한 적기가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FOB 조건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FOB. 그러면은 미국이 요새 항만이 많이 복잡하다니까 ETA가 계속 밀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고객사에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일정은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고객사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이게 단가가 밝히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대당 1,500불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대답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 고객사가 렌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회사나 뭐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 출생에 대해서는 출생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내부에는 뭐 체련실, 수면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트리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공장이 예.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고 네. 올 3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3월에? 그러면 예. 직원을 또 많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히트펌프라는 제품인데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찬 바람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다섯 개의 브랜드로 나눠집니다. 아이스 풍문과 그리고 쿨 웰 이런 제품들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제품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히트류들, 공기청정기, 제어반 에어컨, 올쿨러 등이 고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제품은 그 산업 현장과 야외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냉방과 그리고 그 쾌적한 제습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나줘요 랄랄랄라 예, 생산 공정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만약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공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하고 바로 만나는 그 공정이 마지막 테스트 공정이니까. 네. 이 제품이 이 칼로리메타라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나 우리 이동식 에어컨에 제품 성능을 측정해 주는 제품입니다. 바람의 양. 예, 제품이 이제 토출되는 바람의 양을 요 측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뭐 갑자기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제가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전부 다가 이 바람으로 나오는다 보니 네, 네, 네. 그 저희들이 보통 이제 5000 칼로리급 에어컨을 만든다면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면 압조건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50도까지 테스트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상이면 OK가 통과를 하고 보죠. 냉방 능력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거를 갖다가 예, 소비자가 쉽도록 예. 하기 위해서 예예. 이 제품 자체가 일단 더 악조건이라도 견뎌야 된다. 네네. 그거까지 이제 여기서 다 테스트를 다 하고 예. 사이클을 잡아가 맞추고 있습니다. 요런 품등 게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룸도 비싸지만 뭐 국가에 소속된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테크노파크에 가서 칼로리메타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스트 장비를 저희 놓고 나서는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게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겠어요. 엄청 저는 날아가는 것 같았고 저는 이 회사에서 저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야, 그 정도로 여기다 잡으시면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공장들 양, 그리고 제조 측면들 양, 그런 측면으로 양. 테마 불량은 그 현황은 다른 또 그럼 이 부분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 국내 판매용, 미주 판매용, 유럽 판매용을 동시에 세 모델이 같이 개발이 됩니다. 버티는 내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부품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하나가 나오기에는 이렇게 여러 과정, 많은 시간, 마지막 이런 네. 테스트가, 테스트가 엄청나게 서브 같은 거 분무를 해갖고 만들어내네, 그죠? 아,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가서 온도 분무도를 만들어내 여기서는 이제 누구보다 밝고 때론 차가운 것, 작고 강한 공장 이야기 의사가 찾은 존재감 확실한 기업.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하고는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여기하고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예. 이제 저희들은 태양광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현재는 요거 위주로 LED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올해 안에 지금 거의 1000대 가까이를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요게 조금 바쁩니다. 아, 진짜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예. 돼. 예. 이게 이제 저희들 터널 등 터널, 터널 그제 안에 동서간 고속도로에 지금 납품할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 터널 등이 다른 조명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 예. 안 들어보시면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요. 예. 터널에는 차량이 계속 다니거든요. 그 진동도 심하고. 예, 진동도 심하고 차량에 의한 바람, 진동의 풀림도 방지하고. 이래서 한국 도로공사 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거의, 정도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거의 뭐 한 20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수로 따지면. 저 지금 불 켜놓은 건 뭡니까? 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립을 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에이징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야, 들어왔다. 예. 그럼 이 상태로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둔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저희들이 개폐 시험이라고 자기 혼자서 스위치 동작을 해갖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또 스위치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제품을 출하를 합니다. 그 전기선 요 세 개를 갖다가 네. 지금 요거하고 연결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요거는 접지선이고요. 아, 하나는 접지되는 네, 하나는 거고.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아, 이 흰 네. 거는 접지. 네. 붉은 거는 플러스. 저 플러스고 네. 까만 거는 마이너스. 네. 요거 잘 알아야 되지. 네, 네. 잘못 끼면 큰일 나지. 그렇죠. 아이고, 저는 안 할랍니다. 딱딱 소리 나게 때까지 눌려만 주면 됩니다. 눌려만 주면 되네. 그치? 예, 예. 가지고. 엄마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네. 너무 세게. 오늘 또 옆에서 반장님 지켜보니 막 떨린다. 됐다, 됐다. 이제 다 들어갔다. 자, 요 상황에서. 잠깐만, 잠깐만. 이게 좀 체험이다. 그렇지. 센터는 아직까지 조금만 박아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됐고, 요도 그러면. 됐지? 예. 됐지? 예, 됐습니다. 됐어. 스위치 넣어야지, 스위치, 스위치. 요 스위치, 요 스위치 전기를 아니, 꺼져갖고 스위치를 올려야지. 아, 아니, 아니. 상관없으니까. 아니, 저는, 아, 내가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아,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에이, 깜짝 놀랐다. 와. 자, 이제 불이. 예, 퇴근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수배전반 수배전반 어떤 겁니까? 그건?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오는 첫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집으로 보시면은 뚜껑이지. 뚜껑이지. 예. 거기에 한전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여기 예. 이제 요게 요리 가정에 있는데 여기서 한전에서 22,900볼트가 이리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정에 쓰는 거는 보통 220, 380, 공장에 380. 예, 예. 그걸 여기서 받아가지고 분배를 시켜주는 게 이 수배 전반. 그 역할이다. 전기라면 겁이나. 전기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겠지. 예. 그런데도 뭐 아까 뭐 2만 볼트 계산고 해놨는데 예. 상상도 못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2.9kV 해놨다니까 22,900V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래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모범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벌여서 어려운 사람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벌이는 사업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전도가 양양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면 많은 분들이 저기 나도 좀 숟가락 좀 얹어볼까? 투자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 내에 코스닥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우리 직원들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투자 받아서 지역에서 정말 멋진 상장 기업이 될 계획을 5년 내에 꼭 실천하도록 우리 직원들과 지금 앞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셋. 의사, 의사, 웨이팅. 시작. 이렇게. 웨이팅. 시작. 의사, 의사, 웨이팅. 저는 사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또 빨리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항상 사람이 무슨 일이든 오래 하면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빨리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성장하고 나면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진짜 그 우리 지역에 자꾸 야무진 공장 하나가 우리 경남을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으쌰 으쌰 태근입니다. 태근 태근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고 이거 뭐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차는데 어묵 국물 파는 데는 없나? 아이고 전부 여는 뭐 공장뿐이고. 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공중전하고 어? 그래. 이제 마치고 집에 간다. 오예, 오예. 그래. 오늘 뭐 저녁 반찬은 뭘로 해놨노? 또 김치찌개가. 아, 이거 괜찮다, 그래도. 김치찌개면 어떻고. 괜찮다, 괜찮다. 내 지금 딴 데 안 가고 곧바로 갈게. 오예, 오예, 야, 퇴근할 때 전화 한 통. 아이고, 가자. 이 상태에서 이 뚜껑이 딱 잡고, 그 다음에 공 올리고 그 다음에 놓고 메시 3, 2, 1 진정호 진정호 선수가 진정호 10점파 이 호랑이 팬티가 엄청 잘 나가겠네. 그러니까요. 말씀입니다. 빨간 후리붓이야. 뭐 저는 기운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운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입니다. 백. 아, 용이 들어가 있네. 용도 들어가 있네. 이야, 방송하면서 속옷 갈아입고. 아이고, 느낌이요. 집을 찾아가는 집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노. 들어가면 되노? 계단 살짝 내려올때 소망이라든지 꿈 갖고 계십니까? 네.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든지 대박나면 좋겠고